자, 식사를 맛있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가족분들, 우리 노동대학원에서 함께했던 우리 동료분들과 함께 즐겁고 아름다운 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아름다움을 더해줄 아주 특별한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 음악인데요. 우리 한국 전통 관악기인 해금과 대금 연주가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 공연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도 오늘 해금이 관악기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해금 연주자 김지은 양과 대금 연주자 이주황 양이 여러분들 오늘 노동문화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신 수상자분들을 축하하고 그리고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들의 우리 2017년도 마무리를 기원하는 특별한 연주입니다. 예. 자, 이 연주가 끝난 뒤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에서 여러분께 드릴 푸짐한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잠시 후에 저희 조교가 돌면요. 그 행운권 추첨함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표를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 오늘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여러분들 집에 들고 가셔도 전혀 부인이라든가 남편분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선물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자, 이 2017년 노동대학원의 밤을 축하해줄 특별 공연입니다. 자,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우리의 전통음악을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기 오늘 공연에 앞서서 자 이제는 저희 지금 조교가 여러분들 옆을 지나갑니다. 요 행운권 추첨함 통에다가 여러분들의 네임택을 넣어주시면은 축하 공연이 끝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의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됐어요? 네. 아, 됐습니까? 예, 예.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금 연주자 이주황입니다. 아, 오늘 2017년 노동대학원의 밤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아, 오늘 국악과 함께 좋은 시간 한번 보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연주될 곡은 해금 창작곡 추상입니다. 여러분 해금이란 악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앞에 연주되는 악기가 바로 해금이란 악기고요. 이어서 해금 산조 함께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 안 하셔도 지금 곡이 여러 곡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감상하실 때 되게 재밌게 감상하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국악은 이렇게 얌전히 앉아서 감상하시기보다는 추임새라는 걸 하면 훨씬 더 즐겁게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얼쑤! 좋다! 잘한다! 저는 뭐 좋아하냐면요, 이쁘다! 이거 좋아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얼쑤! 네, 연주 도중에 아 좋다 싶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추임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대금 산조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진도아리랑 같이 불러보고 끝낼 건데요. 반주하면 진도아리랑 뭔지 아시죠? 진도아리랑 아세요? 아, 아리야 이거 아세요? 네, 진도아리랑 반주할 테니까 신나게 노래 한번 해보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잘한다 한번 외치기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오, 음에 잘하는 기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아, 오늘 멋진 축하 공연을 펼쳐주신 우리 대금 연주자 이주황 양과 해금 연주자 김지은 양에게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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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세요 그러면은. 예, 저희가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합의 장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도 잠시 후에 소개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우회 회장님께서 건배 제의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미리 저희가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부탁을 드려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석사과정 총교우회 회장 김성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교우님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뜻깊은 시간을 수상자님과 귀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울러 저희 석사과정 총교우회는 저와 임원진들이 나름대로 꿈꾸던 교우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조금은 더디지만 초속을 잘 다지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잔을 들어주시고요. 저는 그냥 고 한 번으로 고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노대원의 밤을 위하 고고고. 아유, 그만해 그냥. 감사합니다. 예, 저기 박 부장님 저기 마이크는 잠시 예 계속해서 예 술도 마실 때 마셔야 됩니다. 예, 우리 이길수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우회장님께서도 예 건배 제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바로 저희가 이제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복지정책과정의 이길수입니다. 오늘 그 수상하신 분들이 거의 다 가셨어요. 아, 높은 사람들 주니까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좀 평범한 사람들이 좀 많이 그 하고 그다음에 노동하는 사람들이 좀 빛나는 그런 상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배구호를 그 세상 그 노동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맨날 웃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는 노동이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미래가 보장되는 노동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감 있는 노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제가 노동하면 여러분들은 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이 있는 노동, 미래가 있는 노동,
정감이 있는 노동. 고! 감사합니다. 이기수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우회장께서 예 노동으로 건배제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7년 노동대학원의 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는 우리 교우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 박수로 시작합니다. 박수 누가 크게 치나 누가? 저기요, 그 저기 뭐죠? 그 하이패스 저기 이분은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 저기 신입생인데 28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아까부터 사진 찍고 아주 지금 거의 미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선물 하나 혼자만 한번 해봐요. 혼자만. 자, 시작. 함성 박수 시작. 예,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선물이 많은데요. 자, 잠시만 하여튼 오늘 행복한 밤, 아름다운 밤입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주시고 저 뒤편에 있는 시계를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중요한 게 일어나셨어요. 예, 정말 2017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2017년을 열심히 사신 우리 교우님들, 우리 가족 모두 분들, 그동안에 가졌던 스트레스를 마음껏 날리는 5초간의 애니멀 사운드를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초간 함성! 아, 좀 더 스트레스 날리는, 다시 5초간 함성! 자, 좀 함성이 저기 스트레스가 풀리셨으려고 믿고 앞을 좀 봐주시고, 자, 옆에 있는 분들, 손을 번쩍 들으시고, 자, 그리고, 서로 우리 한 가족이니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 올 한 해 수고 많았다는 의미로 한 번씩 꽉 껴안아주세요. 그냥 막 껴안으세요. 아, 손만 잡지 말고 이렇게 좀 껴안고 좀 그러세요. 예. 자, 한 번씩 꽉 껴. 이 두 분은 왜 이렇게 싸웠어요, 둘이? 한 번씩, 예. 이런 기회가 어딨어요, 예. 자, 이제는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정말, 우리 노동대학원이 있어서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노동의 미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1기, 노동대학교 최고위 과정, CEO 과정 21기를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8기까지 저희가 지금 28기가 현재 학교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한국방송연예인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우리 대한민국 연예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 표를 주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또한 사단법인 한국방송실현자권리협회에서 이사로 우리 연예인들의 저작권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만나려고 또 머리털 휘날리면서 달려온 남자 방송인 정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웃겨요? 예. 하여튼 어린 놈이 까져서 죄송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께 이제 저희가 드릴 선물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선물을 오늘 우리 조대우 원장님과 그리고 박진배 부장이 이제 다시 또 노동대학으로 오면서 선물을 어마어마한 협찬을 받았습니다. 이 협찬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야 정말 너무 협찬을 애써서 받아주신 우리 원장님과 그리고 우리 박진배 부장에게 힘찬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벽에, 요즘 잠 못 이루시는 분 많은데 22기 위성열 우리 CEO 과정에 22기 위성열 원우께서 협찬해 주신 메모리폼 베개입니다. 여기에 라텍스 요거만 자면 되면요. 그냥 되면 잡니다. 아주 그냥. 제가 그래서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열 원우님이 나와서 직접 하나 뽑아주시죠. 네. 요거 되면요. 그냥 잠은 자요. 예. 누구 여자분 꼬시려면 요 머리만 딱 대면요 바로 잡니다. 예, 자, 좋습니다. 우리 위성열 원우님께서 협찬해 주신 자 메모리폼 라텍스 베개 주인공 석사 과정이 야 처음에 주인공이 되셨어요. 문승호님 석사 과정의 문승호님 축하드립니다. 천천히 뽑아요. 천천히 예 넣으세요 지금. 네. 그리고
역시 석사 과정에서 또 예 박종국님. 박종국님. 아, 일로.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예. 박종국님. 또 아, 드리세요. 아니, 드리고 가세요. 예. 여기 예, 여기서 할 거 없어요. 그냥 줘요, 빨리. 지금 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당첨되시면 바로. 네. 예.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됐어. 네. 이제 가만 있어 봐. 석사가 오늘 싹쓸이야. 예, 석사 과정 좋아하세요? 석사 과정 45기 유태상님. 유태상님 축하드립니다. 예. 아, 가만 있어 봐. 예, 고맙습니다. 협찬 고맙고요. 예.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 주세요. 예. 지금 몇 개 안 돼 가지고 싸울 수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우리 메모리폰 벽에 필요 하시면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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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줘보세요. 예. 빨리. 자,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아니, 줄 서세요. 줄 서세요. 아니,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간단한 게임. 아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어렵지 않아요. 약속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정말. 자, 빨리 나오세요. 예, 그냥. 아니요. 쉬워요. 뭐 댄스 이런 거 안 돼요. 오늘 밴드가 없기 때문에 댄스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노래도 안 됩니다. 춤도 안 돼요. 일로 오세요. 우리 그런 거 안 시킨다고요. 예. 빨리 여성분들 나오세요. 예. 뭐 쪽팔린 것도 아니에요. 잠시 나와서. 예. 자, 그럼 여기 세 분으로 정리합니다. 세 분으로. 예. 감독님 한번 나오시죠. 감독님 나오세요. 예. 감독님 나오세요. 예. 감독님 나오세요. 예. 우리 노동,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을 다큐멘터리로 항상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우리 감독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빨리 감독님도 나오세요. 감독님 나오세요. 자, 자,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어대학교 노동대학원 가족분들의 지금부터 우리 여성분들의 체력을 테스트하는 시간. 제기차기로 오늘 1등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차기로 우리 감독님 먼저 해주세요. 네, 감독님. 그리고 차담, 일로 오세요. 이렇게 좀 옆으로, 예. 옆으로 이렇게 서주세요. 네. 왜냐면 지금 엉덩이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네. 자, 자, 우리 감독님부터 오늘 수상하신 우리 감독님께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잡으면 안 돼요. 시작! 하나! 하나! 감독님, 현재 1등이에요. 1등만 앉을 수 있는 자리에요. 현재 1등. 자, 자, 좋습니다. 자, 잡아주시고, 네. 자, 찾으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감독님. 네. 하나! 야! 두 분이 같이 앉으세요. 현재 공동 1등. 여보세요. 빨리 올라가서 앉으세요. 예. 두 분이 앉으셔야 돼요. 언제 감독님하고 또 이렇게 앉아봐요. 또 두 분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요. 네. 아니, 의자 하나여야 돼요. 하나. 예, 하나에 같이 앉아야 돼요. 자, 자! 하나! 두 개! 두 분 그냥 들어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쪽팔려. 자, 두 분 들어가시고, 자, 앉으세요. 1등, 두 개, 예. 자, 좋습니다. 야, 몇 개예요? 어디예요, 소속이? 도로교통공단입니다. 아, 도로교통공단. 야, 오늘 또 수상하신 분이신데, 자, 가자. 많이 차신 것 같아.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가자. 원래 전공이 제기차기랍니다. 야, 그래 해보세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네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예. 자, 좋아. 자, 28기 동기들의 또, 예, 좋습니다. 네, 자, 하지 말 걸 그랬어. 왜 했어? 자, 좋습니다. 예, 나왔으니까, 예, 나왔으니까. 네, 자, 준비하시고, 네. 자, 좋아요. 네. 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 자, 잠시만요. 네, 2등이시기 때문에 1등 하신 분께는 메모리폰 100개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2등 하신 분께는 이게, 앨범, 포토 앨범 뭐 이게 한 시가 30만원, 3만원 정도 한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축하드립니다. 예. 가만 있어봐. 저 선물이 또 많을까? 또 가만 있어봐. 우리 넥타이를 누가 선물해? 넥타이는? 왜? 아, 그리고 CJ 선물 그거 주세요. CJ 선물. CJ 이게, 야 너무 무거워요. 이거는 완전히
선물 CJ에서 완전히 선물 창고 대방출 통 큰 선물 신동희 회장님. 예? 아 신동희 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28기 우리 신동희 회장이 햄 참기름 통조림 이야 요걸 한번 보여주세요. 나와주세요. 예. 요거가 어떤 건지 풀러야 돼요. 네. 실물을 보여. 자, 1번으로 오일 세트 그리고 스팸, 예, 스팸 메일 아닙니다. 햄입니다. 예. 한 뿌리, 야, 요거 좋다. 야, 홍삼 한 뿌리. 요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분. 야, 네. 인사 말씀하시고, 네. 뭐, 어디로 뽑을까요? 맨 밑으로? 섞어줘요? 또 속사야. 죄송합니다. 예. 다른 분들도 좀 한번 뽑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속상하정 42기 이정원님. 야, 오늘 또 사회를 보느라고 이렇게 애 많이 써주셨는데, 예, 직접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예. 아, 오늘 사회도 보고, 예. 참고로 이정원님은 오늘 출연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로 대신 출연료를 대신하도록. 아, 너무 고마워요. 예. 자. 계속해서 지금 너무 많이 협찬해 주셨기 때문에 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39기 주자성님 주자성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직접 또 전달해 주세요. 네. 계속 뽑아요. 예 시간이 예. 좀 보고 뽑아봐요. 속상하지 말고 야 20 28기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봤어, 봤어. 요번에 보고 뽑았어. 보고 뽑았는데도 이거 뽑았어요? 너무 많아, 이게. 석사에 가실 거예요? 석사과정 31기 이수인. 아, 축하드립니다. 이수인님, 축하드려요. 네. 네. 자, 이수인님 나오시면, 예, 요거까지 뽑았어요, 또. 아! 드디어! 드디어 자기 동기구 하나 뽑았어요. 28기 박노희. 야 드디어 28기 하나 뽑았어요. 28기를 자 들으시고 하나 더 뽑았어요. 예 좋습니다. 이번에 너무 보고 뽑은 거 티나요. 이제 저 볼 때 뽑으 야 석사와 28기의 잔치야. 28기 오흥복! 오흥복 원님. 잠깐만요. 요거, 오흥복 원님 것까지 전해주고, 가만있어요. 지금 몇 개 남았어요? 네. 네 개. 자,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하나만 더. 예, 예. 자, 네. 자, 뽑아주세요. 네. 자, 밑으로 해서, 네. 어, 요번에, 롯데 손해보험! 아 롯데 손해보험 김하섭님 김하섭님 아 야 안타깝다 예 자 좋습니다 또 예 23기 김명환 야 우리 지금 현재 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우리 CEO 과정에서 골프회 회장으로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병환 원우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푸짐한 선물해 주셔서 예. 자 우리 남성분들 중에서 스팸 필요하신 분 빨리 나오세요. 스팸 필요하신 분들 빨리 스팸 필요하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빨리 스팸 선물 세트 필요하신 분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자 10분까지 모실 수 있어요. 10분까지 빨리 나오세요. 10분까지. 자, 빨리 나오세요. 네. 자, 나오세요. 빨리. 자, 그냥 잠깐 나와서, 예. 스팸 받아가시면 돼요. 일로 오세요. 네. 자, 10분까지만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교들까지도 스팸에, 예. 우리 CJ 선물 세트. 네. 빨리 와요.
자, 와도 돼요. 와도 돼요. 예, 일로 오세요. 남성분들만, 남성분들만 우리. 자, 빨리 나오세요. 네. 자, 나오시고 네, 네. 자, 차라리 이렇게 쭉 쓰세요. 절 보고 이렇게 쫙 쓰세요. 아니야, 이렇게 쓰세요. 네. 쓰세요. 이렇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오세요. 자, 쭉 쓰셔서 자, 지금부터 예. 빨리 더 나오셔도 돼요. 더 나오셔도 돼요. 예, 예. 자, 여기서 두 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겠네요. 두 분께. 아, 세 분께? 세 분까지? 예. 자, 좋습니다. 더 안 계세요? 더 안 계시면 바로 게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부르면서 그냥 앉아보세요. 아니, 그냥 앉으세요. 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분. 한 분만 더 나오세요. 한 분만 더. 열 명 채우죠. 예. 한 분만 더. 자, 한 분만 더 나오세요. 네. 한 분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네, 네. 자, 지금부터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자, 눈치 게임 알죠?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10번 하면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를 같이 동시에 하면 두 분 다 탈락이라는 거. 그래서 먼저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눈만 깜빡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엑서사이즈. 자, 준비하시고 시 아무나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무 숫자나. 근데 숫자는 이어지게. 자, 준비 시작. 아, 이러면 두 명 다 탈락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연습 게임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지금 위원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위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앉아있다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준비하시고 연습 게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 일어나면서. 1. 예. 아, 일어나 있어야지. 남자는 일어나 있어야 돼요. 예. 자, 1. 그 다음에 2. 3. 4. 오, 아셨어. 야, 진짜 대단하시다. 야, 한번 치고 싶다, 진짜. 아, 자, 다음. 6, 앉아 계시, 서 계셔야 돼. 6, 자. 자. 이러면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됐죠? 예,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 게임입니다. 상위 세 분까지 선물을 드릴 수 있어요. 상위 세 분까지만, 예. 네. 자, 지금부터 상위 세 분까지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3까지 됐어. 너무. 4! 아니, 아무도 안 했어. 4, 좋아. 5! 아! 그냥 들어가세요. 빨리 들어가세요. 이제 그만 들어가요, 이제. 아, 왜 나와 있는지 몰랐어, 하여튼. 자, 앉으세요, 빨리. 자, 준비 시작! 자, 들어가. 빨리, 자, 준비 시작! 1, 2, 3, 4, 5. 아, 오! 두 분에 들어가. 자, 빨리. 자, 아, 뭉치. 자, 뭉치. 자, 준비 시작! 들어가. 자, 이제 이 중에 가만 있어. 두 아니야. 하여튼 우리가 좀 선물을 좀 확보해 놔야 돼요. 자, 준비. 누구 개인적으로 응원하지 마세요. 예. 자, 준비 시작. 아, 둘이 들어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몇 어디인가요? 아, 근로복지정책과정의 우리 원우님과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애써준 우리 조교, 우리 설동현 조교가 오늘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 들으시면 돼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자, 가만히 있어봐. 또 행운과 우리 넥타이 날리죠. 넥타이는 학교에서 누가, 넥타이를 누가, 박진배 부장님, 넥타이를 어느 분이 이렇게 또, 예? LH공사 관계자분 계십니까? LH공사 관계자분. 그럼 건설업에 계시는 분 아무래도. LH 아니면은 건설업, 나오세요, 그냥. 예. 행운권 추첨만 도와주세요. 알았죠? 이걸 드린다는 게 아니라, 예. LH공사에서 지금 관계자분이 안 계신 관계로 건설업에 계시는 우리, 네.
자, 그래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선물 하나 드리세요. 이분도 하나 드리시고, 네, 자, 네, 건설업에 이거 이제 드리고 이제 뽑으세요. 네, 네 분을 뽑아주세요. 네, 네, 자, 가만있어, 나도 넣어야 돼. 자, 저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이죠? 잘 보이죠? 예, 넥타이 없어서 안 했어요, 나 지금. 네, 자, 예. 예, 마음대로 뽑으세요. 뽑는 사람 마음이에요. 예, 좋습니다. 네, 제가 부를게요. 35기 김정한님 계속 뽑아주세요. 35기 김정한. 네, 그리고 17기 백남식. 17기 백남식. 그 다음에 박동범. 박동범님. 어, 박동범님. 예, 세 분. 예, 그 다음 마지막 한 분. 아, 저기서 받아가세요. 마지막 한 번, 박진배. 이 진배 형은 너, 박진배 부장님도 받아가세요. 예,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예, 예? 아, 그러면은 한 장 더 뽑았어요. 예, 예, 직원인 관계로 예 탈락시켜 버리겠습니다. 네, 자, 네, 자, 아, 홍필님, 홍필. HR 롯데손해보험. 아, 다 가셨지. 아, 예, 더 뽑으세요. 네, 이번에도 꽝 나오면 만 원이에요. 이거 뺏고, 알았죠? 이번에도 꽝이시면 안 돼요. 이제 28기. 오, 저하고 이름 똑같네요. 김진수님.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진수가 있고 28기엔 김진수가 있고요. 예, 받아가세요. 예, 자, 이제는 좀 좋은 우리. 가만 있어봐. 하이패스. 하이패스. 권재석 본부장님. 아, 예. 이렇게 하이패스 또 좋은 거 이렇게. 아, 예. 카드 30만 원권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게? 아, 그거는 빼, 아, 그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답니다. 하여튼, 하이패스. 자, 하이패스 주인공. 네 개 다 뽑아주세요. 네 개 다 뽑아주세요. 네. 하이패스의 주인공 네 분. 자, 바로 뽑겠습니다. 28기 장동일. 장동일님. 그 다음에 41기 강동진. 41기 강동진. 강동진님. 아, 강동진님 안 계세요. 네. 38기 서태범. 서태범님. 그 다음에 28기 김동화. 김동화님. 김동화님 집에 갔네요. 분위기 보면 다 알아요. 예, 이거 받아가세요. 예, 받아가세요. 하나씩. 예, 예, 받아가세요. 네. 34기 문성윤. 문성윤. 문성윤 계세요. 예, 예. 문성윤님 계시고. 네. 네, 마지막 하나. 22기 김순희. 근로복지정책과정 22기 김순희님. 예. 하이패스. 네. 좀 이따. 원장님 추첨은요, 맨 마지막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원장님은요. 예, 선물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장님 하실 추첨이 굉장히 많아요. 롯데월드 이용권이 있고요. 제2롯데월드 전망대 이용권도 있고요. 인스탁스 카메라 누가 하셨죠? 그 카메라? 그 필름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필름하고 같이 한 세트? 예, 예. 그 다, 예. 누가? 이거 저기 아, 후지필름에서, 아, 후지필름에서, 네. 후지필름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네. 후지필름 관계자분은 지금 안 계시고요. 아, 그러면은, 뭐 회사 이름이, 아, 성이 후씨 계세요, 후씨? 성이 후씨? 그러면은, 하씨. 희응으로 시작하는 성, 희응으로. 홍씨도 되고 희응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나와보세요. 예, 가만 있어봐. 이것도 이제 그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필요해. 아니야, 가만 있어요. 좀 이따 뽑아요. 가만 있어봐. 왜 그래?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가만 있어봐. 성이 어떻게 되세요? 허. 허. 홍입니다. 홍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허가 계세요. 허가 더 빨라요. 그 다음에 허 다음에 희. 아, 불안하다.
허 다음에 정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예, 일로 오시죠. 네. 먼저 이 오늘 이렇게 주인공이 되신 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요. 저기 박지배 부장님 하나 뽑으세요. 소원인 것 같아요. 박지배 부장이 예, 그냥 받아갖고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아버님 잘 만나셔서 허실해서. 자, 박지배 부장이 하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보고 잘 안 보여요. 이제 좀 기운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근로복지정책과정으로, 예, 우리 석사과정에서 또 이제 28기 허금희, 허희금, 허희금님. 야, 저분, 야. 어떻게, 야,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야, 아까 들어갈 때 얼마나 쪽팔렸어요. 야,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해내십니다. 하이파이브, 야, 해내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하셨어요. 가만있어. 그리고 또, 예, 포토 앨범. 이거 누가? 그래요? 예. 가만있어. 요거는, 그러면은, 저기부터, 그거부터 좀 하죠. 우리, 예. 배터리도, 배터리는? 도로교통공사, 예. 나오시죠, 네. 빨리 나오세요, 네. 누가 나와서 이걸 해주세요. 요게 뭐 그 대륙의 실수라고 하는 그 나오미 배터리? 차오미? 차오미. 예. 난 나오미가 좋아. 나오미 캠벨이. 예. 하여튼 이 차오미, 그 배터리라고 합니다. 예. 요거 굉장히 좋은 배터리인데. 자, 뽑아주세요, 네. 아, 박수도 열심히 쳐주시고. 네. 열성적인 또. 네. 뽑았어요, 네. 28기 박재석, 박재석 님, 예, 28기 요거 드리고, 네, 자, 네, 네, 그리고 네, 하나 더요, 예, 오, 정말 정말 깊숙한 곳에서 뽑았어요, 예. 28기 때 우리 아니고 다른 거. 근로복지 정책과정 28기 권영태님. 권영태님 축하드립니다. 아, 저분 아까 숫자에서 그냥 떨어져서 들어갔던 분이. 야, 정말 꿈이 있으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번에는 우리 요거 후지필름에서 협찬해 주신 포토 앨범 상품권인데요. 요거를 뽑죠. 예, 가만있어 봐. 이런 데서 회원권 추첨 한 번도 안 돼봤다 하시는 분, 지금 위원장님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회원권 추첨 된 거예요. 이거 하나 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예, 축하드리고 일로, 예, 이제 뽑으세요. 이게 회원권 추첨도 하셔야 돼요. 자, 저희가 지금 한 7명, 예, 예, 많이 뽑아주세요. 예, 오늘 상금도 받으셨기 때문에, 네, 예, 오종석 계십니까? 오종석님. 석사과정 오종석. 아, 집에 가셨어요. 썰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석사과정 양희주님. 양희주. 네, 계속 뽑아주세요. 네. 그래서 위원장님 받으셨죠, 이거? 예, 예. 어디 주머니에 넣어놓으셨어요? 아, 그 주머니에 넣어놓으세요. 막 들이세요, 이제. 막 들이시면 돼요. 네. 조대호 원장님! 받아가세요! 조대호 원장님도 역시 직원이라서 탈락. 그냥 박수만 한번 주세요. 네, 예. 석사과정 44기 김용구님. 김용구님. 네. 자, 그리고, 롯데손해보험. 아, 가셨어. 롯데손해보험. 많이 나오시는데. 자,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2기 송호택. 송호택님. 네. 자. 자, 노동조합 부위원장 유인석. 유인석님. 유인석님 가셨답니다. 유인석님 가시고, 네. 자, 이제는 임세택. 임세택님. 자, 드디어, 오늘 사회보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네, 자, 그리고 이승주.
이승준님. 이승준님 나오세요. 네, 네.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더. 네. 아, 오늘 또 이렇게. 네. 최종진. 아, 야. 자기 거 거봐요. 이게 다 복불복이야. 다 이렇게 하늘에서 다 알고 있어요. 또 이렇게 그거 드리려고 딱 나와. 홍의상. 홍의상님. 네. 네. 이제 마지막 하나. 김, 아, 롯데, 아, 김수정님, 아, 가셨어요. 아, 안타까워요. 네. 네. 잘 뽑으셨어요. 네. 28기, 김광준, 근로복지정책과정. 김광준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만년필은 누가, 만년필 3개는 누가 해주셨죠? 예? 아, 이것도 LH면은, 가만히 있어봐. 만년필을. 우리 저기 만년필은 우리 저기 감독님 잠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 또 이렇게 예. 자, 네. 그냥 행고 추첨해 주세요. 예. 보시고요. 예. 예. 감독님 이름을 뽑으세요. 예. 네. 28기 윤경현. 윤경현님, 윤경현 집에 갔어요. 아, 담배 피러 가면 안 돼요. 바람 피러 간 거는 이해하는데 담배 피러 가면 안 돼요. 청년실, 아, 다 끝이야. 빨리 전화해 줘요. 끝났다고. 박경태, 박경태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김효정. 야,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뽑으세요, 그만 뽑으세요. 예. 이거를 저기 전달해 주세요. 예. 우리 감독님이 전달해 주시고, 네. 자, 그리고, 네. 이것도 전달해 주시고, 예. 이거 전달해 주세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 좋은 영화 많이 만들라는 의미로 MC 재량권 감독님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년필이에요. 예. 이게 몽블랑보다 더 좋은 만년필이에요. 예. 하여튼, 예. 그렇게 알고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제는, 우리, 벽에도 있어요, 벽에. 벽에도 하나 있어요. 예, 예. 벽에도 주시고, 다 갖고 가보세요. 다, 이제. 이거를 다 갖고, 예. 자, 다 갖고 나와보세요. 다 갖고, 예. 자, 특혜에서 좀 이따 하시고, 네. 네, 다 됐죠? 이거.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저, 그 티켓. 이거 다 주세요. 롯데월드하고, 전망대. 자, 이제는, 가만 있어봐. 우리, 위원장님, 우리, 원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원장님, 그, 원장님보다 한 끗발 아래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교 회장님. 네? 교 회장님, 예, 교 회장님 나오세요, 교 회장님. 예. 아, 정말 아이디어 좋으시다, 예. 교 회장님 나오세요, 예, 먼저 나오세요, 네. 자, 교 회장님, 예, 교 회장님 나오셨는데, 예. 자, 일로 오시죠, 올라오시죠, 올라오시죠. 네, 교 회장님이, 예. 자! 정수찬님, 자, 정수찬님은 우리 햄 선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 이게 꼭 필요하신 분 같아요. 예. 잘 됐어. 야, 어떻게 선물이 저렇게 딱 맞게 갈까? 예, 하나 더, 예, 보시죠. 네. 자, 이번에도 역시, 선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숙희님. 박숙희님! 아, 예. 박숙희님, 네. 자, 그리고 가면서 우리 또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장님, 빨리 올라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교회장님, 오세요. 네. 자, 오셔서, 네. 자, 뽑아주시죠. 네. 이번에는 메모리폼 벽에를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8기 정도영님. 정도영님? 아우, 또 담배. 아, 저기 계시는데 왜 그래? 야, 문자하다가. 예, 정도영님 축하드립니다.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 원장님 이제 나오시죠. 네, 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지금부터는 예, 회원권 추첨함을 원장님 또 회원권 추첨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죠?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자 롯데월드 두 분 무료 이용권 가만 있어 두 분이죠? 맞습니다. 예, 아, 롯데월드 두 분 무료 이용권을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뽑아주세요. 하나만. 야, 저분은 누굴까? 예, 44기 오지웅. 오지웅님. 오지웅님, 네. 이거 아니야, 이제 그만 뽑으세요. 이제 하나만 뽑으시면 되겠어요. 예, 이거 두 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제 손에는 롯데월드 무료 이용권 두 매씩 두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서울 스카이 여기 롯데 전망대. 두 분이 가실 수 있는 티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등 하신 분께는 이걸 나눠드리지 않고 이 두 개의 티켓을 함께 드리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밤이기 때문에 그리고 2등, 3등 하신 분들은 이 두 장 갖고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나눠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니요, 뒤를 돌았어요. 자, 우리 조대업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마지막 최종 우승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아 계셔야 돼요. 야,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앉으셔서 게임에 참여해 주세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손가락 폈다 접었다 이거 하지 마시고, 네, 요거는 한 게임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게임을 하기 앞서서 우리 원장님 오늘 밤을 좀 그래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자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요거 하고 이제 바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인사 한 말씀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인 정진수 씨 사회 하에 정말로 즐거운 밤. 역시 이제 이 프로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저 우리 저 정진수 늘 반짝이는 머리와 같이 우리 노동대학원이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늦게까지 끝까지 참석해 주신 예가 잘 없었어요. 오늘 다 같이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 한 해 가족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정말로 빛나는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들께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조대협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뒤를 보여주세요. 뒤를.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제가 네라고 할 때 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 여기 가족분들부터 가위바위보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도 지는 겁니다. 똑같아도 지시는 거예요. 자, 이기신 분만 완벽하게 이긴 겁니다. 똑같다고 이렇게 뭐 또 뭐 다시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신 분들은 완벽하게 진 거고 똑같아도 지신 겁니다. 자, 우리 원장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자, 야, 정말 이렇게 조용한 거 처음 봤어. 야, 좋다. 자, 우리 원장님만, 원장님이 과연 어떤 걸 낼지, 원장님만 가위바위보! 보자기 일어나세요, 보자기! 보자기만 일어나세요, 보자기만! 보자기만 일어나세요, 보자기만! 자, 보자기만, 네. 아, 여기까지 막 일어나도 돼요. 그냥 몰라. 여기까지 다 일어나셔도 돼요. 예. 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원장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자, 모든 분들 내셨어요. 야, 오,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자, 네. 자, 우리 원장님만 가위바위보. 주먹!
주먹 앞으로 나오세요. 주먹 앞으로 나오세요. 주먹 앞으로 나오세요. 주먹 앞으로 나오세요. 주먹. 주먹 앞으로 나오세요. 주먹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주먹 냈다고 막 나와도 돼.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예. 양심 필요 없어, 지금. 예. 롯데월드 가느냐, 못 가느냐. 요거 갖고 장가 가야 돼. 시집 가고.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갈 때 이제 굉장히 쪽팔린다, 이제. 자, 가만있어. 이제는 원장님. 원장님만 앞으로 오셔야 돼요. 원장님이. 이제는 자리를 옮겨서. 자, 뒤에다 쓰세요. 뒤에다 쭉 일렬로 쓰세요. 일렬로, 일렬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족분들. 네. 자, 열 분인데. 자, 우리 원장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올려주세요. 자, 오, 가만있어 봐. 이거는 빨리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오, 이거는 지금 들어봐요. 들어봐요. 들어봐. 지금 한 방에 끝날 수 있어요. 한 방에. 빨리 바꿨어요? 바꾸시고 이제 바꾸면 안 돼요? 자, 됐어요? 아니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래? 여기 지금 첨첨. 자, 바꿨어요? 바꿨어요? 이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 이제 약간 분포도가 비슷해졌어? 오! 한 방에 1등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예. 자, 원장님을 이겨라. 원장님만 가위바위보! 아! 보자기! 보자기 네 분 남았어요. 네 분 남았어요. 이야. 가만있어 봐. 이거는 저희가 1등만을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 원장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야, 이분 중에 한 분은 그냥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야, 누군 두 개 갖고 누구는 한 분은 그냥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프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원장님만 가위. 바이 부 됐어요. 가만 있어봐. 저기 두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두 분 가위바위보. 두 분 예 가위바위보 됐어요. 예,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예, 너무 안타깝다.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세요. 예, 왜냐하면은 자 이제 원장님 잠시만요. 원장님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앉으셔도 돼요. 예, 자. 왜냐하면은 이분들 중에 아 이제 저기 그거 이거 드리셔야 되고요. 이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 요 티켓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그 나머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예, 자, 두 분이 뒤로 돌고 야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되시죠?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촬영 알바를 하러 온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16학번 홍유진입니다. 아. 어쨌든 후배예요. 예, 오늘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자, 자기소개. 네, 저는 41기 노사관계학과의 강지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냉정합니다. 예, 자, 손을 들어주시고. 네. 자, 과연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자, 다 같이 가위바위보! 자, 가만 있어봐. 저기 이 둘 중에 전망대 티켓하고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롯데월드. 예, 축하드리고요. 자, 이거 그냥 받으세요. 예. 그리고 1등 하신 분한테는 우리 원장님께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하여튼 곧 저기 우리 부장님 뭐 광고 말씀 있어요? 광고? 자, 그러면은 2017년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밤 행사를 마치면서 우리 노동대학원 그러면 만세 삼창으로 원장님 노동대학원 만세 삼창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노동대학원 하면 다 같이 만세 삼창을 하면서 오늘 2017년도 노동대학원 예, 다 일어서시죠. 일어서셔서 다 같이 네. 마치 1919년 3월 1일 그때처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노동대학원! 만세! 예. 노동대학원! 만세! 노동대학원! 만세!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입구가 다소 혼잡스러울 수 있고요. 여러분들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네, 하여튼 여러분들 2017년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영화배우 정진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